인사 잘하죠? 예, 갑니다. 밥 먹고. 자, 목 두 개만 드시고, 마이크 떼주시고, 갑시다! 올려라! 애기 없었어, 원래. 저기 있어요, 차에 있어요, 다 있어요. 아이, 그때 다 나눠줬어요. 회원분들 오셔서 다 나눠줬어요. 일시적지, 다시! 너 때문에 가서 넣었잖아요. 그때 팬미팅 때 다 나눠줬어요. 알았죠? 근데 괜찮아요. 네,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지금 초록색 그걸 지금 보니까 지금 갑자기 민방위 훈련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어. 네. 자, 미운 사랑이라, 사랑 많이 왔네. 미운 사랑 하려고요, 저. 네, 미운 사랑 하면서 노래 부르려고 합니다. 장구를 치지 말고, 북을 치면서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많이 좀 앉아주세요. 못하는 걸 지금 억지로 하려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모으려고 하니까 지금 쇠가 빠지고 싶습니다, 지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부를 거예요. 네, 노래로 할 겁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스탠드 올려주시고. 미운 사랑, 네. 안동 역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악으로, 네. 승부를 걸겠습니다. 이 두 곡으로. 자, 준비했으면 자연! 이명이 나 자, 애만에서 보면 안동이 걸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아유 예 누나 아유 큰 누나 감사합니다. 예 큰 누나 사랑해요. 아 비염 때문에 못 벗어나서 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오늘따라 꼬불꼬불 잘돼 있어요 진짜. 색깔도 오늘 그러니까 내가 잘했죠 나. 이제 여러분들 잘다 생각하세요. 혹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이 추운데 지금 엉덩 소란 얘기 미쳤다고 이거 여러분 딸 위에 사는 거지. 아 고마워. 나 지금 승리 같아져서 그래. 형 이해해요. 네. 형이 노래는 제일 잘하지 뭐. 네. 내 이렇게 살라살라 양초에서 저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네. 야 네. 웃음도 봐. 눈초도 봐요. 네. 여러분 나오세요 얼른. 빨리 나와요 빨리. 네, 진짜 너무 반가워서 그래. 오랜만에 악수 한번 해. 악수 한번 해줘요 형. 이제. 예? 해병대. 해병대. 자 차렷! 저는 그냥 미방입니다. 군대를 안 갔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유, 해병대 우리 역시 해병대 정신. 예. 407기요. 아 407기. 예, 다행입니다. 407기인 게. 자 그러면은 예, 제가 한 곡 더 해야 될까요? 네. 예,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 그래도 왔으니까 제가 노래 하는 거예요. 예, 왔는데 노래 안 해봐요. 또 사람들 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래 하는 거니까 좀 푸지 싫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자 그러면은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분위기가 지금 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분위기에서는 그 노래가 제일 좋습니다. 예, 옛날에 흘러갔던 노래 시계 풍화 이런 거 예, 그런 거 시계 바늘이라는 거 예, MR에 돼 있을 거예요. 예, 그걸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으면 제가 뭘 할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도 잘해요.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고수도 한번 지루하지 않은 거 예, 그거 한번 이따 잘할 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옷을 벗고 그래도 멋있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차렷 정례 아니 너무 그래요 이제 10번을 갑니다. Let's go.
짠! 야, 잘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것도 난 다도 잘해요. 저희 팀 보면 막 아가씨 그리스 난리 났잖아요. 지금 막 초록색 뒤집어쓰고 핑크색 뒤집어쓰고 난리 났어요. 예 누나. 에이구 착한데. 에이구 고마워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말 고마워서 그래요. 진짜 어떻게 뭐 이렇게 팁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한번 만나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난타 있죠? 난타 못 들으시게 난타 한번 할게요. 멋있고 웅장한 음악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개구리 소년 들으세요. 개구리 소년 빰빠람. 그거 말고 멋있는 거 있어요. 자 준비됐으면 진짜 멋있는 걸로 틀어주세요. 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이런 요런 단 한 가지입니다. 원래는 이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우리가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멋있게 노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가씨들 중에서도 귀여운 거, 그 다음에 희한한 거, 그 다음에 섹시한 거, 이렇게 또 뚱뚱한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네.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또 하나 또 뭐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또 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가끔씩 또 미친 사람들, 각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인간이 안 와가지고 제가 대신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겠어요. 원래 딱 나가지고 아가씨하고 유부녀들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아가씨는 창피한 걸 많이, 아가씨들 원래 창피하잖아요. 맞죠? 원래 20대들 아가씨는 원래 무조건 처음 첫 경험할 때도 다 창피해. 하지만 우리 누나들은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세 분이 나와서 이번에는 엿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개도 안 챙겨야기 때문에 엿을 한번 팔아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엿하고 누룽지하고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엿 좀 팔아주세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예.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계시고 이분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뭘 돈만 보면 환장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인사를 하고 사람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한번 만지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왜요? 인사를 하고 딱 가갖고 여섯 하나 팔아주세요 해야지. 네. 자리에 열 하나 팔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들으면서 노래 하나 틀어주면서 아무거나 거기서 한번 틀어주세요. 그 중에서 한동안 예단계 3,000원, 2개 5,000원, 그 다음에 누룽지는 하나에 5,000원씩입니다. 네. 자 준비됐으면 출발하세요. 갑시다. 동봉구로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뼈다귀입니다. 출발! 오늘은 아무만 사려 만나다 떠나버리 지금은 이 차이 지원이 필요 아름 높은 시계 울려는 반경 맑은 소리 울리면서 내 시련 서둘러버린
먹고 싶어서 그렇게 판매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정말 열심히 사는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룽지를 판매하고 왜 누룽지가 뜯어졌어요? 네, 누룽지가 뻥하고 뜯어버렸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다 터져요. 혹시라도 누룽지를 받았는데 아 미군형이 큰일났다 이러신 분들은 수술을 하세요. 그게 작업입니다. 자꾸 바꿔주려고 하면 큰일나요. 네, 미군형이 큰일났다 어떻게 수술. 여러분들도 치드글 어디 갑니까? 항문외과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항문외과 가지 말고 테이프를 붙이세요. 그러면 괜찮네. 자, 준비됐으면, 아, 준비 안 됐구나. 예, 우리 여성 품관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남성 품관님들이 또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품반도 아니고 강설이는 아닙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냥 성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품바들 두 분 나와주세요. 품바들 두 분. 예, 이 두 분이 오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자 드문 진짜 양촌에 와서 이걸 한번 써먹으려고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이분들 우리 짱구 품바 그리고 신입 품바가 양촌 오려고 약 10년 전부터 연습한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짱구와 예, 둘 다 짱구입니까? 예, 둘 다 짱구로 한 번도 이때까지 안 보여드렸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짱구 맡아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두 분! 인사 좀. 음악 맞춰놓나요, 혹시? 음악, 사전에 협의가 안 됐었나요, 혹시? 됐어요? 아, 된 거 있습니다. 음악이 원래 사전에 저희 진입품과하고 장르품과가 약 10년 전부터 양촌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공연이 있습니다. 음악 준비해주세요. 누구야? 됐다. 어? 메인 무대는 그냥 가졌어요. 메인 무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메인 무대가 시끄럽게 하려고 저희가 소리치면요 저희 쫓겨나요. 그래서 그냥 메인 무대가 시끄럽게 할 때는 그냥 클리닝이 하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네. 자, 두 분이 정말 이 날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혹시 메인 무대에서 구대요? 신내리는 거 아니야? 예, 저희도 그래서 구슬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신내리세요. 시작! 됐습니다. 자, 10년 전부터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거는 실패. 원래 하던 거 아세요? 그냥 10년. 내년에 11년째 보여드리겠고, 이번에는 제대로 합시다. 이번에는 그 긴 음악이 있어요, 긴 음악. 준비된 거 있죠? 예. 뭘로 했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박수와 함께 한번 주세요! 가자! 준비하고 온 거 아니에요? 난 거 아니고, 앞으로 해도 뭘 했던 거 하면 되지. 왜 어렵게 그래. 네, 그냥 가요, 분들이. 갑시다! 예, 아우, 진짜. 너무 열심히 하죠, 진짜. 예, 아우, 지금 봐봐요. 이 신하 일로 와요.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손주가 돼서 이렇게 용돈도 주고 가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네,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37분 아직 식사 전시간 그리고 기온은 -6도 체감온도 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정말 추워요. 근데 저희들도 진짜 춥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욱더나 더구나 진짜 추위에서 한다는 게 맹추위에서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롭게 좀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아시겠죠? 시간을 끌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보니까 원래는 이 시간 안 하잖아요. 딴 데 가도. 근데 양촌은 어머니들 우리 녹색 어머니들 내가 물어볼게요. 원래 저녁에 사람이 많이 안 나와요. 예,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많아요.
아직 저녁이 아니라서 그럼 좋아요. 예.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간을 지금 때우고 있는데, 예. 왜냐면 이 시간에 저희가 놓쳐버리면은 장사를 이따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딴 데 가면요, 뭐, 노래하고 이거 팔고, 노래하고 누룽지 팔고, 난사하고 물건 팔고 그래요. 저희가 얼마나 꼬득꼬득하게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여덟아 팔아먹었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우! 저를 시장을, 논산 시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예, 박세리 매장을 같은 거, 온풍기를 허각 풀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제가 뽑아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예, 노래 한마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노래 한마디 해야겠네, 이번에는. 우리 어머, 저, 제2의 호랑이 나왔어요. 저 새끼가 내 걸 두꺼에 흉통 입었네. 저 흉통이 걸려서 그래요. 내가 하는 건 다 좋아해가지고, 제가요, 내가 하는 건 다 따라해요. 예? 내가 하는 건 다 따라하고, 호랑이 입죠, 옷도 봐요, 저렇게 입죠. 나중에는, 9월이하고 헤어지고 작은 거 하나 만났는데요, 다시. 야, 저렇게, 왜? 나한테 속상, 그럼 나도, 이따가 형수님처럼 아담하신 분을 한번 만나야겠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넌 이제 끝났다. 너는, 9월이 너는 짱구하고 살아라. 맨날 이제 고르치 아플 거다. 아이고, 예. 이렇게 우리라도 웃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어머니는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까? 네. 어떤 노래 한번 할까요? 신유 노래. 신유 노래. 네, 여기는 신유 노래. 또, 거기는? 보릿고개. 알겠습니다. 내가 다 할게. 보릿고개하고 그 신곡도 할게. 신곡 가지마 이런 거 가지마요. 강인명을 내가 이렇게 까먹어버린다. 자 그러면 보릿고개 가지마. 오, 오셨어요. 김여연 오랜만이고. 네, 선물하셨어. 오랜만이에요. 감기 안 걸리고 살아있네 그래도. 네, 자, 우리 스님이십니다. 묘연 스님이라고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정말 그냥 이제 대한민국을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성부를 드리고 진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 기독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을 먹지 않은 자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연목을 가기로 했다. 자, 부탁드리면서 보릿고개 가지마. 그 다음에 우리 신유노래도 두 곡 연달아 하고 차렷 경례 분위기 좋아졌어.
양복을 입고 어떻게 풀려고 이렇게 막 입어봐요. 얼마나 창피한데. 그런 생각이 이제 중후하게 딱 차려입은 상태에서는 멋있게 불러요. 한복 다 하고, 이번에 우리 막둥이님이, 제 딸이 나옵니다. 제 딸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다가, 그리고 조금 이제, 모인 것 같아. 제 말 잘 되는데요. 네, 모일 것 같다 싶으면 난타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난타 해주거든. 네, 그럼 또, 여팔자 아니면 여또 팔군요. 그렇게 하는데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네, 편안하게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오세요. 자, 갔다 오세요. 네, 담배 안 돼요. 우리 막둥이님은 정말 진짜 순수한 내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랑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승질이라면 그 자리에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이렇게. 자, 준비됐어요? 예. 1소 1소 1로 1로 우리 신년 노래 우리 한번 웃을 때 활짝 웃으면 건강해진다 하죠. 예. 마음이 춥고 외로워도 항상 예. 웃고 있는 저희들 마지막 광대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손님이 많이 안 계시도 아침에는 많아도 저녁에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 추운데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도 지금 경과를 보니까 6시 정도 온 거 한 30분 정도만 막둥이님이 대해주시면 손님들이 그때 오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인 공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소 1소 1로 1로 갑시다. 경례 출발. 고마워요. 거기서 소리 내준 분 앞에 있군요. 마스크님께서 뒤쪽에서 내려왔어요. 헌? H 나를 위한 건가 한 세상사스럽게 좋은 말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이상 일러 일러 얼마나 쓰여져 아프지 않게
열차를 반대주고 있습니다. 폭죽들. 야, 네, 아주 내가 막혀요. 자, 이제는 폭죽이 터진과 결과, 우리 알죠? 폭죽이 터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우리.